코스트코 신상들도 많이 나왔어요. 다 먹어보고 10가지 리뷰 준비했고요. 중요한 할인 정보 있으니까 오늘 꼭 놓치지 마세요. 추석용으로 잠깐 나온 것 같아요. 1.4kg 조금 넘는 팩으로 골라왔는데 미역국을 17,000원 주고 사려다 보니까 계산대로 가면서까지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호주산 양지가 들어있는 소고기 미역국인데 고기 반, 미역 반이에요.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대접에 이렇게 넉넉하게 담았을 때 4그릇 좀 넘게 나왔고, 푹 끓인 미역국이라 흐물흐물하니 아주 맛있고 국물감도 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건더기가 워낙 넉넉해서 꼭 탕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미역국에 처음 넣어봤거든요. 참기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향이 은은하게 구수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 년 전에 트레이더스에서 비슷한 제품 먹어보고 계속 손이 가서 자주 사게 됐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백제에서 나온 김치볶음밥 누룽지고 22g씩 36봉지 들어있어요. 넉넉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쌀과 김치깍두기 소스로 만들었고요. 두께감이 있으면서 아주 바삭하고, 처음 먹으면 라면 스프 향이 솔솔 나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데 베트남 고추 때문인지 뒤로 갈수록 매운맛이 조금 올라와요. 다 먹고 나면 생라면에 스프 찍어 먹은 것처럼 찝찝한 맛이 입에 좀 남고요. 이게 마요네즈랑 또 진짜 잘 어울리니 맥주 드실 때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이상하게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에요. 중국 사천의 노점상들이 국수와 소스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이 막대기를 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의 이름인 단단면이 되었다고 해요. 대만 제품이고 10인분 들어있어요. 구성은 밀가루 건면과 소스 이렇게 딱 두 가지고, 면을 삶아준 후에 그릇으로 옮겨주고 소스와 함께 비벼주기만 하면 돼요. 찬물로 헹구지 않아 떡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추기름 때문인지 붓는 건 전혀 없었고요. 고추기름 참깨 초피가 들어있는 소스인데 마라탕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익숙한 맛일 거예요. 마라탕 소스 3스푼에 芝麻酱 1스푼 함께 넣고 비빈 맛? 면에 참깨 소스가 버무려져서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고, 즉석식품치고는 혀가 얼얼하니 마라맛도 강하고 땀이 좀 날 정도로 매운맛도 있었고요. 비빔면치고는 꽤 배부른 양이에요. 면을 8분 정도나 삶아야 하는 거는 꽤나 귀찮게 느껴졌는데 밀가루면과 쌀국수면의 중간 정도 되는 식감? 탄력이 있으면서도 씹으면 또 끊어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고기 짜사이 땅콩분대 좀 추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탄면으로 먹을 수 있는 베이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큰 기대 없이 사온 컵케이크인데 이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헤이즐넛만 6개, 초코 3개 들어있어요. 위에는 분태가 콕콕 박혀있고 안에는 헤이즐넛 크림이 들어있는데 이게 달고 진하니 맛을 확 살려줘요.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했고, 한입 씹으면 목이 엄청 메이니까 음료는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디저트로 하나 먹으면 딱 기분 좋아지는 맛. 초코는 가나슈 컵케이크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진한 초코 맛인데 은근히 또 부담스럽지 않은? 둘 다 맛있으니까 간식으로 사오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서 코스트코에서 토마토 소스 살 때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 제품을 댓글로 리뷰 요청해주셨는데 796ml 6병이라서 진짜 망설였어요. 유명한 이탈리아 무띠 제품이고 재료는 심플해요. 토마토 99.5%와 소금 딱 두 가지. 아주 고운 입자로 되어 있고 맛은 가야 토마토 주스와 케찹 살짝 섞은 맛 같아요. 잘 익은 토마토의 단맛과 신선한 토마토의 느낌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마늘 정도만 넣고 파스타 만들어봤는데 향신료가 들어있는 토마토 소스보다는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맛이지만 정말 딱 토마토 맛이라서 이 자체로도 맛있더라고요. 특히 면에 고운 입자 소스가 잘 버무려져서 입에 넣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제가 가야 토마토 주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퓨레 200g, 물 100g, 알룰로스 20g 넣고 만드니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토마토 소스 사면 남은 분량은 바로 얼리거나 진공용기에 넣어두는데 이건 그냥 병에다 뒀어요. 주스로 벌써 다 한 병 먹어가고 스튜나 뭐 유행했던 마녀스프 등등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콥샐러드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풍부한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미국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로버트 H. 콥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 콥샐러드라고 불린다고 해요. 계란은 반쪽, 방울토마토는 통으로, 아보카도는 이렇게. 제가 아는 콥샐러드는 조금 자잘하게 손질된 재료들을 한입에 넣고 같이 씹는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비교적 큼직하게 손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간 재료는 이 정도 되고요. 2만원치고는 좀 빈약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로메인과 양상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도 많이 큼직하게 썰려 있어서 살짝 뜯어줬고, 계란 하나 입에 넣으면 가득 찰 것 같아서 나머지 재료들도 좀 적당하게 잘라줬고요. 소스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인데 식초가 들어가서 좀 더 상큼한 느낌이에요. 두께 아주 넉넉하고 나름 맛있게 먹었는데 콥샐러드라고 기대하고 사시면 조금 실망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재구매할 생각은 또 없고요.
딱 4년 전 코스트코에 갔다가 다들 급하게 카트에 막 담길래 저도 모르게 초조해서 담아온 게 시작이었어요. 매년 구매 제한까지 걸리는 품절템. 센타스타는 물 세탁이 쉽고 건조기도 가능한데 통기성이 좋아서 아침에 빨면 저녁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말라요. 이불 세탁을 자주 하는데 충전재 쏠림이 전혀 없는 것도 정말 좋고요. 확실히 100% 독일 현지 생산 핸드메이드라 믿고 쓸 수 있는 품질이에요. 한겨울에는 제 방이 외풍도 있어서 그런지 사계절 이불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에 먼저 제안을 했고 센타스타 중에 가장 볼륨감 있고 가장 따뜻하며 전 라인 중 유일하게 호텔 침구의 재질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공동구매 진행하게 됐어요. 기존에 쓰던 거와 정말 촉감부터 완전 달라요. 사각사각하면서 가볍고 푹신하면서 몸에 착 감기는 포근한 호텔 이불 좋아하시면 이거 무조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동구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격 보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10월 1일 꼭 알람 맞춰두세요. 가격 확정되면 바로 공지할게요. 그리고 작년 박힌 품절에 대한 신세계 공동구매 기억하시죠? 한정판 머큐리 포함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힌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주 사는 샌드위치용 햄보다 칼로리가 반이라서 조금 더 부담 없이 먹고 있어요. 종국 델리미트에서 새로 나온 국내산 닭가슴살 89.3%로 만든 슬라이스 햄이에요. 닭가슴살로 만든 햄이나 소세지 처음 먹을 때 맛없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돼지나 소가 더 맛있긴 하지만 꽤 괜찮습니다. 샌드위치용으로도 당연히 좋고 저는 햄말이 주먹밥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 장이 꽤 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서 짠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 간이 딱 좋더라고요. 담백하고 간이 세지 않아 아이들 밥이나 간식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안에 파프리카, 오이, 무순 등 야채 같이 말아서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도 좋고요. 원래는 좀 더 예쁜데 제가 엎어서 수습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타르트쉘, 아몬드 필링, 코코넛 크림, 무화과, 무화과 위에 코코넛 좀 뿌려져 있고 타임도 같이 꽂혀 있어요. 코스트코 타르트는 실패가 거의 없어서 믿고 사는 편인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시즌에만 잠깐 팔 테니까 늦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 코코넛 크림은 위에 젤라틴이 올라가 있고 많이 달지 않으면서 머랭이나 푸딩처럼 굉장히 폭신하고 부드러워요. 크림과 아몬드 필링 사이에 있는 이 잼이 단맛이 강한데요. 눅진한 아몬드 필링과 함께 먹을 때 꼭 밥 한 반에 있는 꿀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달달한 타르트와 잘 익어서 수분감 있는 무화과가 함께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번 주에 또 바로 또 사왔습니다. 전에 코스트코에서 냉동마라탕 샀다가 불리고 데치고 씻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어서 꽤 귀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간편해요. 동원에서 나온 마라탕면. 정식 입점은 아니고 로드쇼로 들어올 때 샀어요. 마라탕은 집에서 보통 혼자 먹을 때가 많은데 면만 2인분으로 포장되어 있고 소스는 각각 1인분씩 포장이라 좋았고요. 1인분에 에그면 2개, 그리고 이게 푸주라는데요. 보통 가장 오랜 시간 불려야 하는 재료인데 일반 푸주와 모양새도 많이 달라서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양배추와 청경채가 들은 건조블럭. 450ml 끓는 물에 재료들 모두 넣고 4분간 끓여준 후에 불 끄고 소스와 풍미유 넣어서 저어주면 끝. 마라 맛이 강하지 않은 입문용 마라탕 느낌이었고 라면으로 하나씩 끓여 먹기에는 부담 없고 꽤 괜찮은 맛이에요. 푸주보다는 매끈한 포도부 느낌이었는데 요거 맛있더라고요. 에그면도 꼬들하면서 부드러웠고 국물량도 적지 않아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 넉넉히 추가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이면은 또 사오려고요. 완전 유명템이죠. 창억떡집 호박인절미가 코스트코에도 들어왔어요. 이건 집에 있던 거고 코스트코에는 1.25kg로 이제 팔고 있고요. 호박인절미 겉면에 카스테라 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고 아주 쫀득하면서 많이 달지 않아 정말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제가 원래 떡을 안 좋아할 때도 요거는 잘 먹었었어요. 간식으로 딱 먹기 좋으니까 한번 드셔봐도 좋으실 거예요. 라프로익은 스코틀랜드 아일라섬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이 지역의 위스키들은 피트로 말린 보리를 사용해 독특한 스모키 맛을 낸다고 해요. 라프로익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강한 스모키함과 짭짤한 해양풍 맛. 이런 특유의 맛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강렬한 맛을 좋아하지만 반면에 이 맛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저요.